간단한 방식으로 스피커 스탠드의 성능이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철제 스탠드를 위주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다인 스탠드 6 구형 스탠드가 되겠고요. 이쪽이 로반 스탠드 6기둥짜리 좀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쪽이 SMS, 이쪽이 출처를 알수 없는 일반적인 철제 스탠드, 오른쪽은 최저가형 나무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두드려 볼게요. 다인 스탠드 6입니다. 로반입니다. SMS입니다. 저가형입니다. 나무 스탠드입니다. 네,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본 방식이고요. 약간 넓적한 손바닥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무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고음질, 그러니까 고음역대 쪽이죠. 중역에서 높은 주파수대로 예상이 될수 있는 이런 두드림 형식에서 다잉하고 로반은 상당히 좋은 성격을 보여줬고요. SMS는 지금 보시는 거는 약간 로하스용 약간 큰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뭐 복세표 모델들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해당 모델들도 약간 울림이 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굉장히 좋은 철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울림이 고음역 쪽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저가형, 뭐, 중고가로 한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그런 스탠드인데요. 나무 스탠드인데, MDF.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저가형 철제 스탠드보다는 울림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역대 울림이 뭐 스탠드의 품질을 모두 가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탠드는 불필요한 공진에 의해 공명에 의한 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울리지 않는 류의 스탠드들은 저역이 조금 더 통제되는 그런 타입의 소리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울려주는 이런 류의 스탠드들은 어느 정도 소리가 조금 더 저역대나 중고역대가 약간 울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런 저가형 스탠드 같은 경우라면 뭐 좋게 표현하면 뭐 배움이 갑자기 늘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불필요한 울림이 하울림 같은 게 이제 에코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될 만큼 오버해서 표현했을 때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속성은 그렇게 고음역대에서 울리는 속성을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기둥이 많고 굉장히 무거운 타입의 같은 경우는 저역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겁고 흔들림이 없는 방식이고 소리를 먹는 타입의 스탠드는 저역대가 굉장히 단정해지고요. 어느 정도 울리는 이런 류의 스탠드에서는 저역대가 약간 더 부풀어지는 그런 형식을 갖습니다. 근데 저역대가 부풀어지는 건 냉정하게 저가형 스탠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냥 스탠드를 쓰지 않고 그냥 책상에다가 올려놓으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역 엄청 부풀어진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스탠드를 쓰는 거지. 이런 특히나 이런 고급 스탠드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특징이 다인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고무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구형 모델이 되겠고요. 상판에도 안에 고무 패드가 들어있고 하판에도 들어있습니다. 로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금속 자체가 약간 무른 타입의 금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무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SMS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사 성질이 약간 적고 도장도 약간 좀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매끄러운 도장을 갖고 있고요. SMS 같은 경우는. 로반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친 그런 표면을 좀 가지고 있는데, 분체, 도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능을 제조사에게 좀더 신경 써주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SMS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제조사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함으로써 못쓸 스탠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결합을 해서 좀더 좋은 성능의 스탠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류의 스탠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저음이 너무 없거나, 또 배움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드를 고가에 산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추고요. 10만 원 언더에서 괜찮은 스탠드를 찾는다면 중고가로 차라리 저렴한 나무 스탠드를 선택하는 것도 오히려 초저가 라인에선 금속보다는 저는 목재를 조금 더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